문재인 대통령과 힘을 쓰기는 쓰는데 확 쓰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누가 잡아가지고 확 좀 힘쓰는 사람 없나?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정말 대단합니다. 최근 민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론조사를 보시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검찰개혁도 정치개혁도 아니라 냉정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결국 이번 총선에서 망한 것도 이 민생을 파탄낸 것이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능한 이재명 대표에 기대를 하는 것인데 추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는 민주진영의 아이콘이 되었을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100% 이해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에요. 이게 지금 대통령직이 어려운 자리라는 건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거 아무나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을 했을지 모르겠으나, 그죠?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내가 밀 힘이 요거밖에 없는데 이것만 조용히 밀면 되는데 그것 좀 안에 좀 자리 좀 만들어야 된다 이거 이러니까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먼저 해 이러고 막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별 말 없이 하시는 스타일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답답하다 그러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좀 확 밀어버릴 것 같은 사람이 후보가 됐는데 떨어져 버렸네. 그죠? 왜냐하면 그러죠. 예, 이재명 후보가 네. 된 거는 저는 이 요인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후회를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과 힘을 쓰기는 쓰는데 확 쓰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누가 잡아가지고 확 좀 힘쓰는 사람 없나?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딴 사람 뽑아놨더니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 일이, 이 자리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을 더 태우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죠? 버스 안에 안 그래도 비잡은데, 그 같이 타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태우는 것도 힘들지만, 올라타는 사람 밑으로 못 올라타게 밟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여서 저는 이 대목이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 네. 후회요. 네, 솔직히 저도 사람이라서 기대합니다. 모두 다 쓸어버리는 이재명을 기대합니다. 저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제대로 한번 다 쓸어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기득권은 결코 뿌리칠 수 없는 향기로 민주시민을 유혹합니다. 바로 해결책이라는 유혹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는 언제 끝날지 모를 때 가장 괴로워합니다. 이별이 힘든 이유는 다신 사랑할 수 없을까봐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정 지지층은 윤석열의 당선 이후 2년 반 가까이 보내며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며 그런 부분이 요즘 더 느껴지는데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보실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진면목 감상하시면서 힘을 내시길 응원드립니다. 전 정이 났죠. 소위 이제 친일, 독재, 부패. 저는 우리 사회가 이 세 가지 문제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걸 정리 안 하니까요. 정의가 없어요. 그냥 힘센 게 정의예요. 돈 많은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회를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대한민국이 건국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독립했습니까? 2차 대전 후에 아프리카 이런 데는 독립한 국가가 많죠. 새로 만든 신생 국가들. 우린 신생 국가가 아니잖아요. 헌법에도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든 재헌 헌법에도 나와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반만년 유구한 역사에 뭐 다 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천절도 있잖아요. 나라가 개국한 날. 근데 왜 건국절을 왜 만들라는 거예요 도대체?